그런 거 컨트롤 잘해야 되고, 반면에 김정우는 연달아서 경기를 나옵니다. 네. 그의 상대는 변형태. 변형태. 아. 예. 와, 근데 이게 진짜 신백두라서. 네.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아, 물론 뭐. 알겠죠. 예,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아니, 어떻게 합니까, 해설전은 어떻게 이거를. 될지 몰라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건 맞지. 그래서. 예. 또이 신백두라는 맵이, 또 맵의 특성을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앞마당에 가스통이 2000다리밖에 없어요. 2500다리인가요? 2000다리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가스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저그가 뮤탈리스크 가지고 마린 메딕이랑 막 부비부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가스가 떨어져 있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삼가스를 먹어도 항상 가스가 굶주린 그런 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또 변형태, 사실 신백두 대간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형태 예. 선수도 이번 시즌에 쓰이는 맵들이나 이번 시즌에 그런 컨셉에 봤을 때 네. 굉장한 선수예요. 예, 특히나 07년도 때뭐 9연승 그리고 전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경기 신백두 대간을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와 변현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AS의 전 시즌 우승자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고요. EM 앞서는 변현태 선수는 과연 어떤 심정일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저그나 혹은 프로토스라면은 네. 변형태 선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재다라고 하더라도 이 네. 변형태의 터요? 변형태의 이 공격성을 헌터 하실까요? 예, 사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고, 네. 뭔가 좀 후반보다는 중반까지를 내다보는 선수인데, 과연 김정우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번째 경기 신백두 대간의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숨소리가 아주 달달하시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은 위쪽에 보이는 김정우 선수의 진영이고요. 그리고 변현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렇죠. 일단 위치가 이게 뭐, 예. 좀 아랫자리가 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변현태 선수가 일단은 아랫자리가 나왔다라는 걸좀 우고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근데 네. 제가 수없이 많은 아재리그 경기를 해보기도 하고 옵저버도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이뭐 메인 이제 그 리그를 지켜보면서 라바를 옮기는데요? 그래도 밑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왼쪽에서 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지 약간, 않을까. 예. 그렇죠. 하지만 또 오른쪽은 또 멀어가지고 그렇죠. 예. 거의 또이또이 하다고 보면 되고. 아무튼 사실 이 아재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맵 데이터나 선수별 데이터 같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죠, 이거? 자, 일단 굿서치죠, 이거는. 굿서치. 이거 변형태. 이거 변형태는 정찰해서 날비만 아니면 그냥 이긴다. 예. 이 마인드죠? 보고 가면은 일단 반수 접어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10드론 가스 트릭을 이용해주면서 굿서치를 가는 그런 전략이고. 자, 뭐 일단은 사실 제가 전적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배럿 10배럿. 빨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정차 빨리 온게 근데 김정우 선수 예? 서플을 왜 이렇게 넣나요? 일부러 늦게 좀 최적화를 지은 거 같지 않나요? 10서플이라는 건 이제 가스 지겠다는 건데, 예. 아, 이거 10, 10 하려고 하다가 좀 약간 말린 것 같은데요? 많이 벌써, 말렸어요. 아니, 벌써 SB가 왜, 이거 SB가 왜, 매색 매색 매색이 매색. 왜 이렇게 빨리 죽었죠, SB가? 이게 김정우 선수가 또 드론 컨트롤 워낙에 좋아가지고 예. 와, 이거 처음부터 아. 지금 이거 변현태 선수 완전 말립니다. 완전 말려요. 예, 투베럭 하려고 했는데 좀 말렸죠? 자,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페란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저그가 이렇게 빠른 정찰을 하면요, 생각보다 해처리가 너무 늦어요. 예, 굿서치 하면은 해처리 진짜 늦거든요. 그렇죠. 아직 스포닝풀 지어지지도 못한 상태고, 일단 드론도 한개더 쬐습니다, 저그가. 자,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배럭이 완성되는 이 타이밍에 그 스포니풀이 올라가게 되고, 앞마당 해처리도 늦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짧은 러시 거리 때문에 이 첫 정찰관 SCB로 썬큰 못 찍게 하고,
한 치즈 러시? 네, 3마린 타이밍에 치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뭐죠? 아, 이거 진짜 김정은 선수 드론 하나가 예, 히드라인가요? 오, 이거는 히드라의 어린 시절인가요? 드론이 커서 히드라가 됐나요? 어, 이게 마치 히드라를 보는 듯한 어, 지금 드론 컨트롤 진짜 심각하게 어! 나하! 와... 드론으로... 아니, 드론으로 LCB를 두 개를 잡으면 지금 자신감이죠? 예, 어쩌자는 거죠? 진짜 뭐 김정은 선수는 이거 드론 하나 그냥 주는 거죠. 예, 예, 아... 예 이거 그냥 하나 일단 던져주자. 자... 드론으로 SCB 두 개 잡았으니까. 네. 자, 아까보죠? 자, 합니다. 네, 가깝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아, 자, 자 SCB 또 추가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 아, 근데 SCB 또 잡혔어요, 방금. 자, 그래도? 그래도 이거... 네. 이게 늦는다고 아, 생각할지 몰라도 버커가 아니, 어떻게든 완성만 시킬 수 있으면 버커 지어야죠. 근데 왜 하나는 저, 지어야죠. 하나는 지어야죠. 하나는 지어야죠. 저분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하나는 지어야죠. 나왔어요? 어? 랠리 실수? 아 이거는 압박만 네 압박만 하겠다는 거고 이러면서 변형태가 더블 커맨드를 가져갈지 네 아니면은 여기서 가스와 아카데미를 바로 지을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배럭 네. 쉽니다. 배럭 쉬죠? 이거는 일단은 앞마당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앞마당을 가져가면 예. SCB가 이미 한 3개, 4개 터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일단 애매한 타이밍이 또 마린 추가 생산.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네, 일단 SCB로 정찰해 네. 가겠다는 생각인데 정찰은 이미 뭐 차단이 되어 있고 자, 이거 지금 변형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변팡하고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미달 찍어 들어가나요? 그 정도는 하겠죠? 어? 아. 예? 아, 시야 확보가 안 됐던 예. 것 같고 예. 아무튼 아, 지금 언 게다가 지금 테란이 언더커 아 근데 이게 차라리 언더커맨드가 나아요. 왜냐? 네. 왜 와이? 이 지금 이게 네네네. 공격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액션을 이 마린으로 취해주면 접근을 막죠. 예, 적을 압박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커맨드 짓는 걸 보면은 어 뭐야? 나 이제 드론 짓고 뭐 네가 마린이 나와? 어 그럼 어차피 그거 페이크잖아. 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그래 써 있는 거죠, 요게? 네. 네. 그 보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를 지어주고 있고요. 네. 아 그런데 변형태가 네.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연습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가난하거든요. SCB가 그렇죠. 총 한 4기 정도? 한 5기 정도 잡혔나요? 네. 아, 굉장히 많이 잡혔기 때문에 5기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은 사실 인구수가 32 혹은 31이어야 돼요. 네. 이거 앞마당 커맨드 내려갈 때쯤에 뮤탈리스크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이거 럴코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일단 아, 라울까? 예. 라울까? 예. 아 지금 테크트리 뭐 자원 상황 모든 것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커맨드 센터 완성됐고 네. 커맨드 센터가 앞마당으로 날아가면은 사실 김정우 생각은 그거죠. 아 여기서 LCB를 더 찍는다고요? 이거 저희 한 2000 근데 위에 네. 위에 오버로드 형님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아 이거 네, 본 것 같은데요. 네, 보고 갔어요 지금. 이게 거의 아. 2000 저희가 한 2002년, 네. 2003년 하 요때쯤에 그 최연성 선수가 본진 그렇죠. 더블 커맨드 예. 거의 그 게임하이 시절 때 네. 네, 그때 도입되는 시절 때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게임하이 네. 시절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한참 또 원베럭 더블이라는 빌드를 만들어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그런 움직임인데 자 파이어베시 와 이거 뮤탈이 메딕이 아니라 파이어벳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선수의 저글링이 워낙에 좀 날카롭긴 하기는 한데 네. 지금 뮤탈을 막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더.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이거 마린을 갈라야죠. 아니, 아 예. 예. 아 이게 저글링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변화차 선수가 많이 위축됐어요. 아이고 마린. 아 근데 왜 이렇게 쫄고 있죠? 그 예, 상대의 많이, 움직임에 저글링이 6개, 8개밖에 없는데 예, 이게 만약 상대가 저였으면은 예. 전혀 안 쫄았을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은 예. 지금 크립 밟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압박하려고. 아 근데 지금 예. 이게 상대가 김정우다 보니까 그렇죠. 야 이게 저글링이 아, 생각이... 울트라는 보이죠? 아 이때 김정우 선수의 움직임이 이게 김정우 선수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렇죠. 피지컬 플레이? 이러다 보면 이제 스캔 달아서 빨리 뿌려서 네. 미탈리스크 뽑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터렛 박아야 되는데 네. 이제 앞마당 미네랄 맛보기 시작했는데 터렛 박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 본진 게다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APM 200다리의 변형태 선수 손에서는 이거 막으면서 저글링 정리하면서 터렛 박을 이 APM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앞마당에 박아도 예. 네, 육뮤탈이 지금 날라오게 됐을 때
공간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마린 메딕이 좀 나가서 뮤타리오는 동선에 서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APM 차이가 거의 정글이 정말... 도잡해요. 네, APM 차이 두 배 납니다. 두 배, 500 대 250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뭐 예, 소위 막말로 네. 예, 저희가 공방에서 했을 때 네. 공방에서 하는 APM이 거의 한 100 이하 뭐 거의 100 중반대 네.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더블로 지금 차이가 더블 나는데. 차이는 거의 그 수준인데. 자, 센터에 지금 뮤탈리스트가 네. 약간 마린맛 좀 본 것 같죠? 자, 마린맛 살짝 마린이 받고 그래서 좀 줄었어요. 달려가지만 성크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요. 예. 네. 게다가 지금 비앙테 선수는 이게 투베럭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뭐 나간 마린이 한 번이라도 제압 당하면 게임은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저 마린 메딕 여기서 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10시로 가야죠. 10시를 예, 가서 감이 있으면 10시로 가야죠. 아, 가야 되는데 지금 예. 비탈리스크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은 이거 마린 메딕 그냥 잡죠? 네, 어택당으로도 싸울 수 있죠. 10마리면은 11마리까지. 아,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1.4 컨트롤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 사업은 되어 있나요? 네. 아, 약간 좀 짧아 보여요, 총이. 그렇죠. 네, 아직 안 돼있죠? 그리고 메딕이 네? 지금 힐링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마나가 없거든요? 네? 아, 하나씩 땁니다. 하나씩 따기 시작해요. 변형태에겐 지금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피 빠진 무탈 왼쪽으로 빼주면서 지금 김종호한테 너무나 네.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 이거 짤짤이 한 번만 쳐도 마린 두 개씩 죽습니다, 이제부터. 아, 많이 아파요, 많이 네. 아파요. 야! 와! 와, 뮤탈로 마린 잡을 때 아니, 이거 거의 유주매 반인가요? 네, 아, 그런데 뮤탈이 총알이 저렇게 나가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예. 홀드 컨트롤 하면서? 사실 많이 쏜 건 아니에요. 방금 뭐 10마리의 네. 뮤탈이 모두 쏜 건 아니고 한 4-5마리만 쏘았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아파 보이죠? 예, 마린 하나가 맞으면서 네. 예, 사망한 거고 그래도 나간 병력이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라고 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본진 지역의 터렛을 넉넉하게 박을 시간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예. 마린 메딕이 어차피 정면 가도 스캔프렸잖아요. 스캔프려서 성큼 두 개, 세 개 박혀있는 거 봤으면 네. 애초에 달릴 때 10시 혹은 2시 쪽 3시 멀티 네. 그러니까 적의 멀티가 있을 지역에 찍고 달렸어야 됐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뮤탈리스크에 제압당하고 앞마당도 은근슬쩍 흔들리면서 자 그래도 이 팩토리 지역에 테크는 방해를 받지 않네요. 아 이러면서 럴커로 아직은 전환을 안 하고 있고 네. 상대방의 테크트리 상황을 보면은 이거 그냥 바로 하이브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하이브를 누를 것 같고요. 네. 뭐 10시 11시 멀티에서는 드론을 뽑아주고 정면에서는 럭커를 뽑아주고 그러면서 상대가 네. 아마 마린 메딕이 지금 포베럭스에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진출을 하더라도 아니 그 럴커가 충분히 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 가는 것을 보고 지금 좀 변화태 선수가 한번 좀 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마당 가스가 어쨌든 간에 네.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나마 테란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는 네. 저그가 앞마당 가스를 빨리 먹었다. 네. 초반부터 투에 처리해서 굉장히 빨리부터 먹었다라는 거고 이제 러커가 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가스가 마르거든요. 자, 앞마당. 근데 또 이거 터렛 깨지면 네. 아 이것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네, 뮤탈 공일업을 했죠. 예, 네, 집 데미지가 예, 네. 딱 들어오는 게 두 방이 깨진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아파요 아파요. 계속해서 짤짤이 맞고 있고 이제 10시 가네요 10시 가네요. 자 이거는 정말 네. 기습적으로 이거 오버로드 자르면서 러커 변신 못하게 만들고 아, 그러면서 네. 아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자 뒤쪽에 있는 말이 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아하 지금 뭐 아 이제 컨트롤이 네 아 컨트롤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김정우 선수. 게다가 메딕 마나가 없어요. 메딕 마나가 없습니다. 센터 지역에 지금 네. 마, 예, 센터 지역에 있는 메딕들도 고칠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고요. 10시 지역에서는 이미 럴커가 변태를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아제리저에서 뭐 과거에 예, 그럼 뭐 선후배는 정말 예.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 서로 또 뭐 이제 CJ 출신인데 네. 야 진짜 뭐 아제르기에선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김정우 선수가 분명히 그 예. 세팅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엄한 변형태 선수가 후드를 받고 있네요 지금. 예, 제가 변형태를 먼저 좀 내세워서 아, 예. 예, 방패막이 아. 예, 한번 방패로 써보고 있는 상태죠. 네, 예, 근데 좀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 이제 김정우 예. 선수가 과연 아제들한테 네. 한 판이라도 좀 후드를 맞을 것인가. 아, 사실 예. 저는 이제 리그를 주최한 입장에서 아, 예.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하이브 그리고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자 근데 이게 변호태 선수가
이걸 막아내기가 좀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네, 아 게다가 뮤탈리스크 어차피 지금 할 거 없기 때문에 본진 들어와서 네 SB 한둘씩 톡톡 쳐주면서 어차피 가디언을 변신할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많이 안 살아있어도 돼요. 한 그렇죠. 5기 정도만 살아있어도 변신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죠? 야 이게 와 이런 플레이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레이트 스파이어로 가디언으로 한번 이제 찔러주고 디파일로 가면 이거 사실 네. 거의 못 막는다 보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등장하면은 반드시 지는 유닛과 등장하면 네. 반드시 이기는 유닛이 좀 나뉘어졌었어요. 그렇죠. 뭐 등장하면 반드시 지는 유닛이 대표적으로 또 가필패 네, 가디언이란 유닛이 있고 네. 등장하면 반드시 이기는 유닛 그 프로토스의 그 이제 스카웃이라고 네. 네, 그 유닛이 등장하면 승률이 엄청나거든요. 와 대박. 자 그런데 네, 대박. 이 경기는 가디언이 뜬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의 승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놓고 가디언 예. 네, 백두대간에 백두대가 그렇죠. 대간이 아니라 백두대가 아, 네 그렇습니다. 백두대 가디언 예. 야 근데 이거 배슬로 이걸 막아낼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네. 막으려면 배슬끼리 비벼야 돼요. 예, 이거는 네. 1대8를 가디언에게 걸면은 절대 안 되고요. 배슬끼리 비벼야 이거는 가디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센스 나올 수 있나요 변형태에게?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제가 볼 때 지금 변형태의 최선은 마린 메딕 5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오, 아, 맞아요, 맞아요. 야, 머리. 자, 여기서 하나 더. 아, 이거 비볐어야 됐는데. 네, 러커 선진합니다. 아, 안 되고요. 아, 이거는... 예로부터 내려줘던 가디언 가필패는 예. 김정우 앞에서는 무슨 그렇죠. 가필패냐? 예, 가필승. 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다음 사이언스 배틀 이제 곧 나오는데 네. 여러분 마나가 차 있어. 그래도 레이스 두 기를 찍어주면서 점프로 네. 막아주는 플레이 좋아요. 아 이게 이제 문제는 디파일러거든요. 자 디파일러 아직까지 디파일러가 그래도 없긴 야, 한데 이건 힘으로 밀어버리나. 디파일러 왔어요. 디파일러 왔어요. 이게 문제죠. 야, 이게 문제. 아 그렇습니다. 디파일러 GG.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번째 경기는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김정우 선수의 이 포스 를 확인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고 네 너무 잘하네요. 괜히 이 세팅박에게 어그로 끈 게 아니네요. 역시 네. 저에게 도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네. 갖춘 네 김정우 선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한번 세팅박과 김정우의 네. 그런 스페셜 매치 아 스페셜 매치 예. 그런 거 한번 또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제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예. 아, 오늘 일단 방송에 네.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위해서 예. 1년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1년 아, 1년 더 세팅을 1년 하고 1년 뒤에 이벤트 네. 매치 한번 하겠습니다. 아, 1년 뒤에 김정우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